네, 어느덧 시원한 바람도 불어주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그런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네, 계절에 맞춰서 저도 책의 향기에 잠깐 빠져봤는데요. 오늘 만날 주인공이 책과 사랑에 빠져서 사는 분이라고 합니다. 책과 사랑에 빠진다? 어떤 분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인구 5만 명의 소도시 밀양입니다. 밀양의 중심지에는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명맥을 이어온 서점이 하나 있는데요. 밀양 시민들에겐 지식의 창고가 되어주는 고마운 공간이죠. 이 서점의 주인은 대를 이어 서점을 운영하는 신찬섭 대표. 20대 초반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서점 일을 시작한 그는 책 내음과 함께 청춘을 보내고 어느덧 불혹을 넘겼는데요. 때문에 그의 인생에 서점이 갖는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점이 되게 훌륭해요. 예, 젊으신 분이 이렇게 서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뭐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예, 처음에 계기는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셔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서점을 해보니까 너무 적성에도 맞고 너무나도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서점 있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너무 좋게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이 서점이 그 밀양에서 갖고 있는 위상이나 의미 뭐 이런 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밀양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고로 오래됐고 없어서는 안 될 서점이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서점도 다 없어져 버렸고 실제로 문제집 외에서는 이제 파는 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마저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은 정말로 책을 구하려면은 사람들이 딴 도시를 가든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객들의 기호에 맞춰 책을 주문하고 재고를 적게 남기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하는 것이 서점 운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인데요. 신 대표는 20여 년간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러한 노하우를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독자들의 취향을 꼼꼼히 파악해 책을 주문하고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는 것 또한 스스로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신찬섭 대표. 그는 지역의 소규모 서점들이 참고서 위주의 판매지로 전락한 걸 안타깝게 여기며 책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밀양이라는 지역에서 고객들의 수요를 맞추고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경쟁적으로 생각해보면 도태되는 서점들은 지방 서점들이 정밀하고 그런 주문들이 도태 결국에는 거기에서 뒤처지는 거고 주문에서 가장 쉬운 것이 사실은 초중고 학습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수월하고 그게 쉽다 보니까 그쪽에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쪽에는 계속 등한시하게 되면서 그 분야가 차츰차츰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서점을 4등분하고 있거든요. 보통 저희 서점 같은 규모로 하면 보통 문제집을 70-80% 다 가져가시는데 4분의 1만 초, 중, 고 학습서를 두고 나머지 이제 성인 뭐 교양서라든지 이런 책을 또 4분의 1을 두고 이제 2층에 있는 아동도서를 4분의 1을 두고 실용도서를 4분의 1로 두고 이 철칙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아주 서점을 운영하는 데 도움도 되고 저희 서점이 어렵지만 살아남게 된 비결이라고 생각하죠. 인터넷 서점의 호황으로 인해 지역의 중소서점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대세죠. 하지만 신 대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오프라인 서점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을 직접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고객들의 발걸음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신찬섭 대표. 보다 나은 서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쓰고 몸을 쓰다 보면 하루 10시간이 넘는 근무 시간도 짧게 느껴진다는 그입니다. 서점 운영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나요? 일단 세부적인 그 서점 업무 자체가 좀 딴 판매직이랑 서비스업보다는 훨씬 복잡하고요. 너무나도 다양한 품종이 있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는 그걸 그려야 되고 어느 정도 손님들한테 권해드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새로 생기고 이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기에는 그 어려운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뺏기는 업이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책과 책 사이 틈에서 이렇게 좀 들춰보고 읽고 네. 그런 것도 많았는데 요즘은 손님들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거는 오프라인 쪽에서 보면 좀 안 좋은 거지만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시고 뭐 온라인에서 사시는 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 밀양이도 많고 이거는 뭐 전국 어디나 세계 어디서나 지금 일반적인 그 추세가 되고 있는데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프라인에서 구경을 하시고 인터넷으로 주문 못 하시게 최대한 여기서 살 수 있게끔 그 뭐 음악이랑 뭐 북카페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하는 편입니다. 찬섭 씨의 아버지는 밀양 시내에 네 개의 서점을 열었던 분.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서점 문을 연 날인 1961년 8월 17일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50여 년간 서점의 역사를 지켜내는 동력이 됐습니다. 아버님의 삶 중에서 배울 만한 점, 기억에 남는 그런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아버님이 그렇게 뭐 어린 저한테 의미 있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지만 서점 이야기, 서점 그 창업한 이야기, 옛날에 서점 하면서 어려웠던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서 참 저렇게 아버지 세대는 힘들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무나도 이 서점 일에는 시간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술 같은 것도 일체 못 드시는 상황이었죠. 존경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대를 잇는다는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간다는 생각으로 색다른 변화를 꾀하고 있는 신찬섭 대표. 그는 서점 안에 북카페를 열었고 진한 커피 내음과 음악을 책의 향기와 버무려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을 배워 직접 커피를 내리고 발품을 팔아가며 소품을 구입해 편안한 공간을 꾸몄죠. 덕분에 손님들에게 북카페는 책과 음악과 소통이 있는 편안한 공간이 됐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언제부터 이 북카페를 하신 거죠? 이 북카페는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이제 뭔가가 이제 좀 새로운 분위기를 한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2003년도에 제가 서점 인테리어를 한번 새로 바꾸고 서점 인테리어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남는 공간에 이제 좀 더 서점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북카페를 열게 됐어요. 아버님이 운영하셨던 철학이 있었을 것이고 네. 또 신 대표님이 새롭게 갖고 있는 다짐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같은 점이 네. 있을까요? 아버님은 서점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지만은 옛날 분이 되다 보니까 서점에서 음악 틀고 뭐 간판을 바꾼다든지 뭐 책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앞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저희 서점을 중소서점 치고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전체적으로 변화 있고 적극적인 서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것도 그냥 허투루 절대로 선별하지 않고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도 나름 신경 쓰고 책 같은 것도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책과 함께 하다 보니 그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게 된 신찬섭 대표. 그는 책 속의 지식과 메시지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2년 전 고전 읽기 모임이라는 독서 클럽을 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미라 씨가 주도하는 이 모임에서는 한 달에 한 권의 고전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죠. 구성원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져가는 걸 보면서 신 대표도 흐뭇한 보람을 느낀답니다. 이 문학 동호회, 책 읽기 동호회도 하시고 그런 모임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뭐 그런 특별한 의미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는 이제 처음에 부부가 독서클럽을 하려고 했었지요. 그래도 고전 읽기 같은 것을 한번 해보면 교육적으로도 좋고 이제
잃는 어머니들한테도 좋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해보게 된 거죠. 또 아이들도 엄마 이거 엄마가 읽었던 책이지 그렇게 물어보고 제목이라도 애들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이 들지만 쭉 고전 소설 위주로 읽어보기로 네, 그렇게 유지가 된 것 같아요. 신 대표님께서 서점 운영하시는 어떤 애정이나 열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서점 일이라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말 수만금을 줘도 저는 절대로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13시간 정도를 서점에만 있는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집하고 서점 말고는 이렇게 시간을 특별히 보내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점에서는 정말 남편이지만 존경하고 있고요. 책의 가치를 알리고 싶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는 신 대표. 책 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사를 직접 주최하기도 하면서 그는 스스로의 삶에 보람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속도만이 중요시되는 세상 속에서 책장을 넘기며 느끼게 되는 느림의 가치와 삶의 깊이를 보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서점으로 나는 남겠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우리 책방이 어떤 책방으로 미량에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미량에는 사실상 지금 뭐 워더 시험을 치려고 해도 책을 살 때라고는 저희 서점밖에 없어요. 가능한 한 책을 다양하게 많이 두려고 하고 뭐 어떻게든지 정말 잘해가지고 뭐 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이 서점이란 역할에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걸 해서 좋은 서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세월 속에 가치를 더해가는 서점, 주인장의 노력과 열정이 깃든 책방,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에 문득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네, 오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네. 감사의 뜻으로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녹보수라는 이름의 식물인데요. 네. 공기정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서점이다 보니까 책먼지도 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아, 네. 잘 아, 그리고 이게 꽃말이 행복이랍니다. 행복. 네. 그래서 이게 대를 이어서 미량의 행복한 공간을 계속 지켜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드립니다.